버즈비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대단한 기타가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마어마한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보면은 버즈비에 있다 보면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맞아요. 좋은 기타도 많이 만져보고 이런 맞아요. 게 어떻게 보면 리뷰어로서 가장 큰 즐거움이자 그렇죠. 우리가 얻는 또 보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쳐보겠어요 이걸. 그렇죠. 맞아요. 세상에 진짜. 아니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그냥 뭐 아는 사운드 기타들은 잘 뭐 명없이 치는 것만 구경하고 잘 안 쳐보는데 좋은 기타 보면은 한 번씩 꼭 쳐보는데 와 그렇죠. 이게 얘는 좋네요. 와 정말 뭔가 쳐봤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좋아야 돼요. 네, 좋아야죠. 돈이 가격이... 얼만데 그렇습니다. 가격이 얼만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완전 하이 퀄리티의 프리미엄 공방 기타들이 있잖아요. 그 기타들 중에 또 하나죠. 제임스 네. 구덜입니다. 구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굿올 구덜 구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뭐 하는 달. 사람들이 뭐 워낙에 자기 각 제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같은 브랜드인지 모르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영문으로 치면 영문으로 쓰면은 굿올이에요. 좋다 다 그래서 다 좋다 구덜 구덜. 네 그렇습니다. 구덜. 이 구덜은 이제 그 프리미엄급 공방 기타 중에서도 가격대가 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보면 우리가 컬링스 그때 했을 때는 컬링스 어쨌든 한 600, 700, 800 한 요 정도 선에서 맞아요. 우리가 그때 그 기타들을 봤었는데 이번에 구덜은 일단 두 대를 볼 건데 할인가 기준으로 오늘은 800. 다음 시간은 936만원 800이면은 네. 910 네. 910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뭐 더 비싸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브랜드들도 제일 비싼 기타를 치면은 뭐 1000만원짜리 기타 있고 이런 브랜드들 많긴 많지만 그렇죠. 그냥 평균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평균이에요. 네, 평균 그러니까 평균 여기서 평균이에요. 물론 밑에 있습니다. 5,600만 원짜리 네. 대역이 있긴 있는데 뭐 보면은 이제 구덜은 조금 더 거기에는 살짝 1,000만 원 가까이 네, 거의 그쪽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컬링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션들이 이제 이런 하이엔드급 기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한 세션 분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또 유명한 세션 분들 중에 기타리스트 정재필 님이 요거를 구덜을 예전에 사용을 하셨었고 제가 예전에 세션을 한번 받을 때 재필 형이 이제 구덜로 치는 거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그 사운드도 분명 좋았지만 그냥 그 기타를 보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어저께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 구덜을 이제 내일 리뷰를 하는데 혹시 연주자 입장에서 구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연주자로서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랬던 형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구덜은 일단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이 대역이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하이, 미들 하이 미들 요 영역 예. 미들과 하이의 그 사이 대역에 있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예쁘고 힘있고 그런 게 강조가 잘 되는 사운드고 그렇다고 뭔가 밑단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쪽이 워낙에 예쁘게 강조가 돼 있어서 소리가 정말 예쁘게 나는 기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그냥 자기의 표현이고 그냥 뇌피셜인데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뭐가 연상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팬더 기타의 그 싱싱싱 기타의 하프톤 같은 느낌이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보면 우리가 그런 싱글 기타의 하프톤을 보면은 뭔가 야들야들 말랑말랑한 맞아요. 팝적인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있죠. 예쁜 그 소리 예쁜 딱, 소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뭘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되게 밝으면서도 이쪽 위쪽의 하이 대역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화사한 사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덜의 사운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좋긴 좋은데 내가 치는 것보다 남이 쳐주면 좋은 사운드. 왜냐면 어려운 기타. 기타 자체가 좀 어렵고 어려운 기타. 어떻게 보면은 해상도 그 알알이 살아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면 맞아요. 구돌은 거기에 비해서는 알알이 살아있는 그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예쁜 그런 사운드가 조금 더 특징적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돌을 치시다가 보통 기타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아예 성향의 기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마틴이랑 이제 같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마틴에서도 이제 같은 급을 치려면 이제 D28 정도 말고 D45 정도 되는 4급 정도 되는 급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완벽한 셋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돈을 뭐 한 1500원 갖다 써야 나오는 셋업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기타리스트 정재필님의 어떤 리뷰의 도움으로 이런 연주자 입장에서 전문 연주자 입장에서 바라본 구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구돌 역사 소개를 좀 해볼게요. 되겠죠? 제임스 구돌은 이제 뭐 찾아보니까 몇 년생인지를 찾아보기는 좀 힘든데 그 약간 어렸을 적에 이제 그 자기 첫 기타 습작을 72년도에 만들었다고 한 걸 보면은 한 50년대 중후반생 정도가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샌디에고에서 태어나서 그 미술을 배우면서 자랐다고 해요. 어머니가 읽었어요. 어머니가 미술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브리드러브의 기타 설립자인 레리 앤 킴 브리드러브 형제 있죠? 형제 네, 레리 브리드러브, 킴 브리드러브랑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했대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얼마나 여기가 친구들이 이름이 다 은혜가 넘쳐. 브리드러 사랑을 기르고 구돌 다 좋고 막 사랑스럽고 좋고 막 다 막 이런 거야. 그 다 같이 뛰어놀면서 이렇게 자랐으니 아주 네. 그리고 악기를 만들고 아. 좋은 악기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술가가 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밴드 연주하는 거 보고 꽂힌 거야. 아하. 이게 늘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뭔가 보고 멋있으면 이제 거기서 꽂히잖아요. 교회가 문제네. 아, 교회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샌디에고의 그 기타를 만드는 뮤직스토어에 찾아갔대요. 아메리칸 드림 뮤직스토어를 찾아갔는데 밥 테일러, 테일러 기타의 창시인 밥 테일러가 처음으로 기타를 제작을 시작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브리드러브, 구돌이 뭔가 거기에 다 인연이 있었던 다 네. 이제 엮어갔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5년도에 공방을 차리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그냥 그 진로를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와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좀 오랜 시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좀 만드는데 개인이 약간의 다른 사람들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만들다 보니까 1년에 만들어봐야 몇십 대. 아하. 뭐 일주일에 한 대 만들면 잘 만든 거 어. 열흘에 한 대, 보름에 한 대 뭐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같이 만들고 있고요. 부인이 사무 담당하고 완전히 그냥 가옥으로 가족. 이렇게 가족 기업으로 사업이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돌 이렇게 간단한 소개 보셨고요. 구돌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주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명이나 이런 게 기성품으로 뭐 보는 게 사실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자, 어우. 와 이거 봐, 케이스 봐. 무거워. 그렇게 들면은 너만 보잖아. 나만 보려고. 아 그렇구나. 일단 열고 보여드릴게요. 자, 멋있죠? 아 좋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습도 조절기가 들어있어서 여기 안에 네. 습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쪽에서 꺼냈는데 자 이거 봐 USB야. 예쁜 거 봐 이거 USB 자 그래서 이렇게 USB 꽂으시면 그 문서 관련 오 이거 자석이네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맷하고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쓰면 참 좋겠으나 용량은 4기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애초에 포맷하면 안 돼. 아니 그 딴 데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한 32기가나 64기가 해도 얼마나 좋아. 사은품처럼. 아니야 너무 얼마나 이뻐요. 아니야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게 알았어, 나아. 알았어. 자 또 이런 박스가 들어있어요. 온스톱에 온스톱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타의 컨디션을 왜냐면 얘는 1,000만 원짜리니까 미친 듯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는 굶어도 얘는 매긴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정말 나는 추위에 떨어도 얘는 습도와 온도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그런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임스 구돌의 케이스를 보셨습니다. 케이스가 근데 이 무게가 꽤 있어. 무게를 한번 재볼까봐. 야! 기타가 2kg였죠? 어우 이 7.33kg예요 무겁죠? 합치면 거의 10kg인거야 무거워 이게 케이스가. 야! 저리가! 무겁네. 야 무겁다. 어마어마한데? 무겁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가 1,064만원 25% 할인가 798만원 800이죠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2cm 무게는 2.08kg 두께는
107mm, 구프레트 뚜렐레는 75mm,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AAA 그레이드 앵겔만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AAA 그레이드의 인디안 로즈우드가 어우 무늬 봐. 미쳤어. 무늬랑 저 바인딩 장난 아니네요. 미쳤어. 진짜. 네. 네 개 마호가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고토 510, 고토 510 역시 이거 그치? 올라가야죠. 이거 올라가야지. 네, 본넛의 너트는 44.5mm 에보니 지판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보면은 요 고토의 이 로고 약간 이 천사 느낌의 G와 고토 천사 아니고 느낌. 구덜. 아, 네. 고토래 구덜에 네. 이 뭔가 이 날개 달린 날개 달린 천사 같은 G.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 너무 예쁘네요. 기타가 오버로드 아니야? 날개 달린 약간 뮤탈 같은 느낌이죠. 뮤탈.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로 해서 기대됩니다. 네, 이건 픽업 없어요. 네, 픽업이 없어요. 네, 나이쿠스틱입니다. 뭘 쳐야 될까요? 열린 거 열, 완전 열린 네. 거 2로 아 2로 마샬 치는 거 아. 그걸로 가볼게요. 어떻게 네. 되는지 나도 궁금해. 아. 이건 안 쳐봤어. 아. 대박인데요? 미쳤다. 아이고 이거 사운드가 대박인데요? 사운드 미쳤다. 는 콜링스를 딱 쳤을 때 콜링스는 진짜 정말 진짜 눈앞에 이 사운드가 날아와서 보이는 것 같이 진짜 완전 그 생동감 넘치는 그 사운드 있잖아요. 정말 손 탁 대면 소리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이 또 다소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톡 건드리면 망가질 것만 같은 그 아하. 뭔가 너무 깨끗하고 청명한 사운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아래 선명도가 막 구덜 그 콜링스만큼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하이대역에 공격적이진 않은데 그거보다 약간 뒤에 있는데 하이대역에 이 겹친 이게, 디테일이 이 디테일이 네, 장난이 아니야. 이게 장난 여기가 막 오밀조밀하게 막,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와 이거는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든다. 네. 콜링스가 남이 쳐준 종기타를 했잖아. 이건 걔가 소리 듣자마자 쳐보고 싶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아까 그 말이 맞았어. 꿀 발라놨어. 어 진짜 꿀 발라놓은 것 같아 사운드가. 이게 손맛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사운드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게 그게 딱 그 얘기가 뭔지 알겠어. 전반적으로 그냥 하이만 많아서 그 너무 밝고 별가루만 있는 사운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맞아. 피지컬이 딱 있는데 맞아요. 하이 미들 때역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좋다 좋다 하다가 하이 미들 때역에서 으아 좋다 이러네. 이 사운드의 그 층이 정말 정말 탄탄한 몸을 갖고 있는데 엄청 잘생긴 원빈 같은 느낌이에요. 어 맞아. 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지만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어탐에서 했던 기타 통틀어서 그냥 약간 저 취향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또 뭐 지금까지 좋았던 그런 감정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냥 무조건 탑3안에 드는 거 없고 스트로크도 안 들어가는 거 이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이 좋아야 되는 거긴 한데 좋네요. 약간 살짝 현타 왔는데 핑거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네. 약간 지금 현타가 와가지고 핑거 봐. 제가 왜 안 치냐면요 서스테인
사운드가 단순히 밝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와. 뭐가 이렇게 소리에 사연이 많어? 뭐 입만 뗐다 그러면 사연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루 느낌이 아니고 정말 아까 그 우리가 얘기한 그 꿀 발라놓은 것 같은 그 아, 이거 꿀 말려서 갈아놓은 것 같아. 꿀 바르고 꿀 뿌리고 난리났어 지금. 와 진짜 감성 터지네. 식상한 거 쳐봐야 알지. 어. 좋다. 오, 대박이네요. 피치 봐. 피치랑 밸런스랑 미쳤죠. 쳐봤지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구돌이 굉장히 제 취향에 좀 맞는 기타구나. 콜린스보다. 아 콜린스보다. 콜린스 정말 좋은 기타긴 한데 제가 개인적인 취향을 보니까 저는 확실히 구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뭐 산타크루스나 아니면 뭐 또 캐리스나 뭐 또 네. 그런 비싼 라이언이나 또 좋은 그쵸, 기타들 그쵸. 많잖아요.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기타들은 사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돈 되면 다 좋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어떻게 취향. 줬느냐의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쳐보거나 들으면서 내가 그 공방 기타 중에 어차피 같은 돈을 들을 거면 제일 내가 좋은 걸 골라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좋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 좋은 사운드인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걸 고르면 되는 영역이 이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구덜이 취향에 엄청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명호 씨는? 명호 씨는 이제 실제로 연주를 계속 많이 했던 입장에서 최근에 했던 콜링스랑 비교하는 게 되게 직관적일 것 같아서. 콜링스는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콜링스는 약간 야생마 같은 느낌이에요. 야생마 같은 느낌이고 얘는 그 사진 찍기 위해서 나온 백마 같은 느낌이에요.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잘생긴 네. 종마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어. 왕실의 그 말 느낌이고. 콜링스는 이제 여포 태우고 달리는 거지. 그 정말 생동감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이렇게 맞아, 바뀌는 그런. 그래서 느낌. 내가 타고 싶지 않은 거야. 떨어져. 콜링스 타고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토마. 근데 얘는 보면 백마.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싶고 막 이런 거야 느낌이. 잘생겼어요. 아 진짜. 소리가 잘생겼네요. 아 대박이네요 이거. 아 이게 이 정도면 다음 시간에는 또 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 더 비싸잖아요. 네, 더 비싸니까. 자,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아, 그렇죠. 우리 아직 안 했구나. 네네네. 네, 이거 이렇게 잘 생겼으니까. 네, 피터 핑크의 러브송 들려. 러브송.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정말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사운드. 네.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소리가 진짜 이렇게 잘 생겼나? 놀랬다. 잘 생겼네. 아니, 녹음을 봤는데 제가 EQ를 한번 확인을 해본 게 하이를 한 5dB 정도 들었을 때 나는 사운드가 그냥 들려요. 맞아요. 한 1kg 대역으로 되게 높게 여기 이렇게 드는 위에 하이만 든 것도 아니고 뭐 한 15,000 이때만 여기서부터 든 게 아니고 한 1부터 되게 이렇게 쉘프하게 이렇게 든 한 5dB 든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그냥 들리는 거야. 5dB 많이 들었는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사운드가. 진짜 존나만 경험했습니다. 와, 구돌이네요. 네, 명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저 마크가 아까 제가 뭐 뮤탈 갔다고 오버로드 갔다고 오버로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너무한 거 같고요. 요게 그 앞에서 봤을 때 유니콘 같지 않나. 아까 말 얘기하니까. 네네네. 네, 유니콘. 네. 유니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콘. 유니콘. 네. 상상 속의 기타다 거의 진짜. 네, 저는 상상 속의 기타. 저는 그냥 브랜드 이름을 한 줄평 드릴게요. 다 좋아. 다 좋아. 구돌. 구돌. 아 근데 비싸긴 이거 근데 가성비 따져가지고 아예 없어요 가성비 뭘 없어야 아니 근데 아니, 뭐 이거 생각해서, 가성비로 주면 5점이야 이거 아 그래도 생각해서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가성비 생각하고 알았어 그리고 주셔야지 알았어 알았어 네 점수 몇 대면 가성비 생각해서 깐 거죠 아, 맞아 깠어요 그거라도 아니었으면 무조건 만점이 나올 기타라 아니, 돼, 아니, 대박이네 나오면 진짜 안 돼요. 아니 가격이 이런데 가격이 이따위라서 9.5인 거예요. 네. 리뷰가 이따위야. 아니 근데 진짜 네. 이것보다 싸게 팔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건 리뷰가 아니고 팬 미팅 아니야 이거? 팬 미팅 맞는 거 같아요. 와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좋다. 대박이 대박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야. 왜냐면 왜 좋냐면 일단 우리 감사합니다. 내가 좋다. 우리 취향에 너무 딱 맞아서 그래. 맞아. 네. 아 대박이네. 야. 좋네요. 좋긴 진짜 좋네. 자, 다음 시간도 팬미팅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트로마. 이 네. 트로마가 뭐냐. 트레디셔널 OM바디의 에디론 닥스프루스 해서 트로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조아 기타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날쿠스틱의 신세계 936만원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